자, 또 인사할게요.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서로 인사하고 이러면 이제 생략해도 돼. 계속 무더운데 공부하신다고 애쓰시고. 또 제가 또 인사합니다. 또 인사드립니다. 요거는 앞에 또 촬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있는 질환이 하나 있는데 정신적 질환. 그게 뭐예요? 이러면 화병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연습 한번 해봤잖아요. 전에. 욕망이라 할 때. 그렇게 내가 물어보면 저 전 세계도 어디에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한테만 있는 고유의 정신적 질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화병. 맞아. 오, 그거 어떻게 알았지? 그 어려운데. 무지무지 어려운데. 아, 조금 전에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서 이 뇌의식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거 잠깐 한 30초만 추가 설명드릴게요. 일부에 찍었던 거. 그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의식이 성장될 때, 확장될 때 여러분들이 수용하는 접점이 있습니다. 단계가. 그때 1차 상이 항상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2차 상 이렇게. 요게 여러분 1단계 수련이고 지금 하고 있는 건 2단계 수련입니다. 요때 퍽 꺼지는 무아 체험이나 무상의 체험은 2시간에서 6시간 갑니다. 요거. 선단 도인법은 원래는 요 단계를 1단계를 거치고 부분상이 끊어진 사람에 한해서만 선단 도인법을 가르쳐 줬어요. 제가. 근데 요즘은 조금 더 오픈을 해서 일반인들한테도 그냥 뭐 공부를 사사하고 공부를 이렇게 연결해 주고 이것도 사실인데 원래는 1차 상이 상이 끊어지면 1단계 때 부분 상입니다. 이렇게. 이건 여러분들 팁 개념 정리. 요게 40분 정도 지속된다고. 40분간. 퍽 꺼져 갖고 공한 무아가 무아는 완벽한 보살이 아닙니다. 보살 아래 개념. 부분 상이 끊어지면 요거는 여러분이 60에서 70 정도만 무너지면 돼요. 상이. 요 상 체계가. 그래서 1차 상이 무너질 때는 부분 상이 끊어져도 최고가 40분이라고. 여기에서 1분에서 이렇게 10분 가는 분도 있고 3분 가는 분도 있고 5분, 20분 간 최고가 40분 간 퍽 꺼져서 사라져 버려. 1차 상이 끊어질 때 그건 여러분 몸이 이렇게 양이고 여러분 마음이 음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요 음양에 접점이 있어요. 조화점. 둘이 합일되는 접점이. 그걸 우리는 꼭지점이라 그래요. 이렇게. 도인용어로. 그래서 꼭지를 딴다. 이렇게 표현해요. 깨닫는다. 성불한다. 합일한다. 대각한다. 열반에 든다. 무여열반, 대반열반. 구경가까지. 여기는 철저하게 공부하는 곳이니까 이런 개념으로 꼭지를 딴다. 여러분 무너질 때 첫 번째가 이렇게 1차 상, 2차 상 상관없이 무너질 때 붕 이렇게 뜨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붕 뜨는 느낌.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붕 뜨는 수련 체험. 두 번째가 공함이 이어집니다. 공함이. 이 텅 빔이 계속해서 아무것도 없는 공함이 이어질 때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뜰 채로 마스터들이 싹 떠봅니다. 여러분 상념체가 영체가 유기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싹 떠보고 상이 완전히 끊어진 건 태극기를 떠올려보면 알아요. 태극기 도형 건공감리까지 딱 떠올려보면 도형하고 음양의 조화 태극기 이게 싹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색깔까지 한번 확인하고 그것도 오려면 노란 풍선, 빨간 풍선, 이렇게 파란 풍선 이 세 개가 앞에 대롱대롱 떠 있는데 풍선 색깔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2차 상이 무너지면 2시간에서 6시간 동안 최고가 2시간에서 6시간 동안 마치 공중 들린 것처럼 붕 뜨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법률로 이 설 맞나? 네. 맞습니까? 설렘. 많이 정대. 헷갈리네. 여러분이 엄청나게 큰 설렘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는 발보리심이라고도 하고, 요렇게. 요렇게. 환희심이라고도 해도 돼요. 요렇게. 요렇게.
환희심 이렇게 환희심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이게 큰 통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일어나는 예비 이벤트 예비 증상 엄청나게 설레요. 근데 설레는 게 이 꼭지점이 무너질 때 손끝이나 발끝까지 찾아오는 설렘은 엄청나게 큰 각의 형태. 근데 가슴만 두근두근 하는 건 작지만 대각인 대각보다는 견성이나 성불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 개념 정리할게요. 네 번째는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진동이에요. 요 사이에 있는 게 요렇게 서귀줄이나 무조들 무조 무각코드들은 엄청나게 하품을 하게 돼 있거든. 나머지 분들은 진동 안으로 살살살살 하는 걸 내진동, 바깥으로 크게 흔드는 걸 몸진동, 외진동이라 그래요. 요거 몇 번 가르쳐 줬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요 두 번째 2차상 여러분 하는 공부가 2시간에서 6시간 동안 탁 사라지고 소멸돼서 완벽하게 무아체험을 2시간에서 6시간 하는 개념. 2차상이 무너지면 우리는 성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 중에서는. 자, 요렇게 정리하고 이제 첫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여러분 잘 맞췄어요. 이거 물어보고 못 맞추면 어쩌나 했거든. 화병을 어떻게 맞추지? 화병이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적 질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민족한테만 있어요. 이 화병이라는. 물론 서양 양의 쪽에도 이런 병명은 있습니다. 근데 화병이다 이런 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건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은 뿌리 자체가 한이 많은 민족이므로 화병이 많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뿌리 자체가 정말로 한이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 우리 민족처럼 정이 넘치고 그 다음에 화에 뿌리 박고 사는 게 초상 하나만 볼까요? 초상 이런 거 상 나갈 때 만약에 자식을 먼저 보내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그죠? 그 비통함은 이루 말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망자가 갈 때 관을 붙들고 애미 죽이고 가라고 붙들면서 대성 통곡을 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남편이 갈 때도, 동생을 먼저 보낼 때도, 어머님을 먼저 보낼 때도 관을 붙들고 안놔주고 한을 토해내고 대성 통곡을 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일본도 같은 동아시아에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망자들이 가다가도 못 간다니까 너무 서럽고 너무 한이 맺히고 너무 원이 맺혀서 심하게 울어대면 망자들도 쉽게 못 떠나요. 유럽이 데카르트 칸트 후예들이잖아요. 합리주의라 그러거든. 돌아가셨으면 망자를 기리면서 이벤트화 해버려요. 장례식조차도. 전부 다 고인을 기리고 고인의 좋은 점만 덕담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이벤트로 승화시켜버리거든. 유럽인들은. 이런 초상 얘기를 왜 하냐면 화병은 말 그대로 화가 뭉쳐서 덩어리진 채 우리 몸 어딘가에 존재하는 기운 덩어리인데 이 기운 덩어리는 억압하고 상처받은 옛 상념과 지금의 삶, 즉 환경적인 요구 조건들이 막 이렇게 합쳐진 거라고. 그래서 그게 합쳐지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심리적 증상을 화라고 표현해요. 앞전에 화 한번 다루었죠. 그때 열등한 의식을 건드리거나 자격지심이나 피해의식을 건드렸을 때 버럭 하고 일어나는 게 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열등한 건 억압과 상처가 켜켜이 나는 무의식적인 증상이라고. 항상 이 무의식 패턴은 증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화는 그런 심리 상태가 실제로 있어요. 이거 한의에서는 한방에서는 적덩어리라고 하거든. 이 적은 모일 적 쌓일 적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탁기와 그런 부조화스런 기가 쌓이고 혹은 탁한 마음짜리 탁심이 쌓이고 혹은 모이고 모여서 켜켜이 그것이 몸에 온몸을 돌아다닌다고
적덩어리가 이게 MRI 상으로는 안 나와요. 근데 진맥이나 기운으로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우라가 치민다거나 우리는 화가 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말을 한다. 또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때도 화가 나서 미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누구누구 때문에 속이 상해 죽겠다. 이러다가 내가 진짜 어찌 될 것처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은어처럼 속된 말로 돌아버릴 것 같다. 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다. 막 이런 아주 극한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 월지야, 화면에 내 좀 예쁘게 잘 나오나? 오늘 막 비 쭉 맞고 갈아입을 옷도 없어가 이거 옆에 다 터져 있고 이것도 지금 이 축축해요. 비를 얼마나 맞았던 이 조금 전에 막 열기 때문에 옷이 마르고 있긴 한데 머리도 지금 비 맞아 어떤 모습인지 뭐 상상도 안 되지만 좀 예쁘게 봐주세요. 화병 코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간단하게 실제로 화병은 있죠. 화병은 그 화가 어디에 머무냐면 이렇게 적어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 명치 끝이 있죠. 여기 폭 들어간 거 명치 끝하고 인중 있죠. 인중 코 밑에 인중 요 탁 갈라진 곳 입술 위에 이렇게 인중부터 이렇게 명치 끝까지 실제로 마음자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화병이 머물고 있어요. 두께는 4cm 정도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 기운의 파동이 웅 하면서 그게 떡져서 4cm 정도로 완벽하게 핵융합하듯이 떡져서 엉켜있다고. 그게 도토리 묵이나 도토리 묵 알죠? 우뭇가사리 알죠? 콩국에 넣는 거. 그 다음에 진흙벌 이런 것처럼 떡져갖고 이거 작게 그렸는데 요만해요. 인중부터 완벽하게 꽉 차있는데 몸 바깥으로 조금 더 삐져나왔다고. 그게 실제로 여러분 가슴 골짜기에 있는 마음자리입니다. 여기에 화가 머문다고. 실제로인데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도인의 텍스트에서 실제로입니다. 과학이나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 청진기 되고 MRI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병리학적 증상은 학계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 거 말고 마음 도인이 바라본 마음자리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요게 4cm 두께로 실제로 바깥으로 조금 더 크게 마음자리보다 자기 가슴보다 더 크게 이렇게 떡져 있다고. 이걸 화병이라고 합니다. 기운 자체 배꼽 위에서 그러니까 요 푹 들어간 배꼽 위에서 요거는 조금 과장된 거고 푹 들어간 곳 턱 밑까지. 그 턱 밑은 조금 요건 내가 약간 더 확장한다고 그랬는데 인중입니다. 원래 위치는 턱 밑까지 실제로 존재하는 기운이며 화병은 무엇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화병을 우리는 가볍게 취급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원래는 여러분이 오늘 오신 날인데 요 화병 코너를 내일 하려고 그랬거든. 이제 요 공부는 여러분들이 2차 상을 끊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최상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2차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건 후보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억압하고 상처받은 이 피의식적인 패턴 그리고 관념화된 여러분들의 업식과 많은 이런 아르마리들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화병처럼 억압하고 상처받았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가슴 골짜기에 머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화병의 원인을 분석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수용하지 않고 우리는 툭하면 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생기는 원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화병의 원인을 상대에 두고 또 상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화병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원인을 제공한 동기를 부여한 건 맞겠죠. 인과니까. 근데 대다수가 그렇게 굳게 믿고 있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병에 갇혀버리기가 아주 쉽다고.
예를 들자면 고부간에 고부가 시어머니랑 며느리잖아요. 갈등이 심한 고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 이때 며느리는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전화해. 가슴에 불이 살아나요. 불덩어리가 훅훅 훑고 지나가요. 마치 공황장애처럼. 그건 시어머니하고 있었던 상처와 그리고 자기가 시어머님한테 끊임없이 당했다라는 생각과 정보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상대적인 거예요. 며느리만 보면 탐탁치 않고 며느리가 보면 너무너무 진짜 기준에서 못하고 며느리만 보면 부딪히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님하고 부르는 것만 해도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적극적으로 결혼 반대 못했던 게 후회도 될 거고 막 뜯어 말리지 뭐 데이트할 때 못했던 게 또 원망도 할 거고 스스로를.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인데 서로 상대를 원망하면서 쟤 때문에 그래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는 어머님 때문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다.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나도 귀한 집 딸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게 환자가 돼서 이게 뭐야 이러고 원망을 하기 바쁜 거예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때 이때 며느리는 남편한테도 위로를 못 받아요. 예를 들어 경상도 남편이고 무뚝뚝하고 이러면 네가 참아라. 네가 잘못한다. 네가 어디서 어른을 이게 먹으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서럽고 더 막 힘들어지고 그래요. 그래 이때 남편한테도 무시당하는 느낌이 그렇거든. 시어머니도 무시하죠. 혼자 생각해. 며느리 입장에서 남편도 무시하죠. 그러니까 막 우라통이 치미는 거예요. 왜요? 이때 우라통은 우라같이 울은 울체라는 게 있거든. 정체된 걸 말하고 그게 화증으로 통할 통자인데 통하지가 않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가 치민다. 우라는 정체되는 거거든. 꽉 막히는. 그래서 우라가 치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막 보기만 해도 목소리만 들어도 무시하는 것 같거든. 계속 색안경을 끼고 서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것. 그런데 다 화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도. 정말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며느리도 많을 것이고 시어머니 또한 상대 입장에서 며느리가 얼마나 답답할까 이렇게 쿨하게 생각해주는 시어머니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화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한다고. 이건 내용이 좀 많아요. 하지만 진짜로 위의 경우 금방 설명을 했던 것처럼 고부 간의 갈등이 심하면 이건 둘 다 할 짓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놓여있는 남편하고 아들이겠죠. 그 다음에 바깥 선생님, 시어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겠죠. 얼마나 식구들은 할 짓 아니에요. 손녀들, 손자들 눈치 보기 바쁘고 아들, 딸들은 딸들대로 눈치 볼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화병이 생기는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져요. 누르고 또 눌러버리기 때문에. 근데 진짜 화병 있는 사람은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천분의 일, 만분의 일에 카트별로 그 유사 증상이 무의식적으로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 의식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증상에 놓여버려요. 가슴이 숨이 탁 막혀버리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그때부터 맥박은 빨라지고 막 호흡은 가빠지기 시작해요. 그때는 막 엄청나게 신경도 예민해질 것이고 이미 무의식적인 증상이 발동을 해버려요. 막 그때는 좀처럼 화가 사그라들지는 않거든. 다스리는 법을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화라는 건 풀어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쌓고 쌓아서 화 덩어리를 계속해서 키워나가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마음자리 때문에 그리고 열등하고 자격지심, 피의식적인 그 패턴 때문에. 그래서 화는 기운 덩어리므로 무엇보다도 기운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연습과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억압하고 상처받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끝없는 대화를 통해 쌓여있던 화를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야 한다. 근데 화병 다스리는 건 우리 공부가 최고 좋아요. 우리 공부 밖에서 안을 보는 거. 우울증도 똑같은 거예요. 화병은 이렇게 유리병이 있죠. 이렇게 유리병이. 너무 작다. 그냥 이거 주전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주전자. 이렇게. 주전자가 있으면 손잡이고 여기 이렇게 주둥이고 약탕이 같대요. 그럼 손잡이 옆에 보자. 이렇게
돌에 있습니다. 이 준자 같죠? 예. 아까 그 진짜 약탄기 같네요. 요 주전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요 안에 갇혀버렸어요. 그럼 절대로 바깥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 공부나 명상을 통해서 혹은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혹은 자기 정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깥에서 나오면 요 안이 싹 다 보입니다. 무슨 이물질이 들었는지 요 안이 보리차인지 맹물인지 수돗물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화병은 안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건 질환이 아닙니다. 원래 조건이지. 그래서 안을 탑하고 바깥으로 나오셔야 돼요. 화병도,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안을 탑하고 바깥으로 나오면 안이 다 보여요. 자기가 갇혀있는, 엉켜있는 체계가 전부 다 보여요. 화병도. 그래서 밖에서 나와서 안에서, 바깥에서 안을 보면 왜 묶이고 걸리고 엉켜있는지 전체를 투명하게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 혹은 인간관계를 가질 때 혹은 여러분이 명상을 하고 공부 수련생이고 공부인들이니까 바깥에 가면 가족들한테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기대치. 여러분은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가짜 부처가 탄생하면 혹여라도 우리 문중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얕고 영악하고 아주 쏘가지 못되게 닦아버리면 가짜 부처가 바깥에서 눈을 뜬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집착으로 여러분들만의 가짐의 패턴으로 이 부처가 눈을 뜨면 훨씬 더 이기적인 자아가 눈을 뜰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상을 끊고 한 계단씩 계단식으로 점차적으로 돈 쓰든 점수든 아무 그런 거에 개의치 말고 한 계단씩 점차적으로. 그래서 명상은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이렇게 쉬운 것부터, 그리고 서서히 어렵고 이렇게 고차원적인 난해한 것도 없어요. 알고 나면 그것으로 이렇게 부터 홀연히 자유로워지는 요걸 완벽한 구경각이라 그래요. 명상은 쉬운 것부터 하는 거라니. 그래서 여러분 상을 톡 끊고 요런 화해 체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서 어렵고 깊고 크고 정말로 넓은 그런 통으로 통과하고 대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진화해 나가길 바랄게요. 화병 코너였는데 화병은 여러분이 바깥에서 안을 봐주면 저절로 풀어지는 개념이라.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울하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화증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갇혀있으니까 공황장애 그 증상에 놓여버리는 거예요. 공황장애도 뜨거운 게 훅 올라옵니다. 우울증도 가슴이 답답하고 눈은 쾅하고 그리고 낙도 없고 똑같은 거예요. 화증도 똑같이. 그래서 요 어렵고 난해한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점차적으로 나아갈 때 확장할 때 요 어려운 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쉽게 풀어가는 공식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신학이고 도학이고 기학이고 영통학이라고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렇게 정리하자. 옳지. 화병 코너였어요. 고맙습니다.